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본부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콜센터 집단 감염에 따른 대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브리핑 이후 일자리 투자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40여 명의 컨택센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구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66개 센터 8천여 명에 대하여 직접 현장 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컨택센터도 10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컨택센터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13개 센터 5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기 발표된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 중 10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센터들은 환자 발생 후 14일간 폐쇄하고 기간이 끝난 일부 사업장은 운영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현재 19개 센터는 폐쇄 및 방역, 자가격리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47개 센터는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컨택센터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컨택센터를 3월 말까지 운영 중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청기업인 대기업과 본사 경영진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3월 말까지는 대구지역 컨택센터의 운영을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일문일 답에서 말씀드린 현재 폐쇄된 콜센터 한 곳을 국민은행 콜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공무원, 경찰, 역학조사관 등 9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호 집화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사택 4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명단, 집단 고지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자료 확보, 시설물 설치 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자료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조사는 어제 자정부로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교인이 대규모 해제된 상황에서 3월 14일 신천지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자 경찰 고발 후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볼 때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2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3명이 증가한 총 5,867명입니다. 이 중 2,399명은 전국 65개 병원에 입원 중이고 2,276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며, 확진 판정 후에도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892명으로 줄었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현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군 대구병원, 마산의료원, 공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에 150명이 입원하였으며, 오늘 중 191명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국군대구병원, 군산의료원 등 15개 병원에 추가 입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제 삼성생명 전주연구소, 중앙교육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등 3개 치료센터에 176명이 입소하였고 오늘 중 179명의 환자가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중앙교육연수원, 농협
교육연수원, 경주교육연수원 등 2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7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고, 삼성인재개발 영덕연구원, LG디스플레이 동락원 기숙사 등 7개 센터에 입소 중인 301명이 퇴소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선뜻 연수원을 내어주신 기업은행 관계자 여러분과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관리대상 1437명 중 검사를 받겠다고 응답한 2명과 경찰에서 소재 파악 중인 1명, 도합 3명을 제외한 1434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는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완치와 사망 등 건강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2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47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99명이 완치되었고, 3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완치 환자는 254명이고 46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대구로 달려와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고단한 몸을 이끌며 쪽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슴이 아립니다. 첫 환자 발병 후 며칠 사이에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대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귀가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오로지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애써주신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와 대구 시민에게 다양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구에 다녀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등의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2주간 대구에 상주하시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셨고 또 상경하셔서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단호하게 비판하시면서 계속해서 대구 시민에게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대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활기 넘치는 대구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치료 백신조차 없는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방역 대책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긴장을 놓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대책에 함께해야 될 때입니다. 손 씻기와 2m 거리 두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외출 자제와 모임 집회 중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발열, 기침, 목 아픔,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콜센터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구급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께서 환자들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 상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42번째까지 말씀드려서 4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 79세 고혈압과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3월 8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내원을 숨가쁨과 발열로 오셨고 당일 확진이 되었습니다. 3월 10일까지 치료를 하시던 중 20시에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44번째 환자분은 남자 87세십니다. 기저질환으로 치매가 있으십니다. 3월 2일날 무증상이었지만은 달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셨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월 4일부터 호흡곤란이 있어서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했고 3월 11일날 8시 20분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45번째 여자 84세십니다. 협심증 고혈압 허혈성 심부전이 있으셨습니다. 발열이 2월 28일 날 있었고 2월 29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병실 관계로 원광대학교 중환자실로 전원이 29일 날 되었습니다. 3월 11일까지 치료 중에 3월 11일 8시 사망하셨습니다. 46번째 환자는 남자 79세이십니다. 2월 28일 날 발열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날 파티마 병원에 방문하셨고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고 3월 11일 날까지 치료 중에 17시 49분에 파티마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은 38명 계십니다. 에크모 치료도 8명 받고 계십니다. 오늘 입원을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된 사람은 283명입니다. 시장님께서 191명을 입원을 시킬 목적 예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군대구병원과 공주의료원, 남원의료원, 마산의료원 등에 1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퇴소는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은 약 50명 정도 되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은 줄겠지만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높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열심히 병상을 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안내 말씀드렸듯이 11시까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오늘 신천지 대북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명령 발송하신 거 이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은폐 여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검찰의 연장기각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늦은감이 있지 않은지 얼마나 유의미한 자료를 오늘 이 시점에 가서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지원단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콜센터 환자들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대다수가 기발표된 확진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추가된 확진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오늘 발생한 환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신규 발생자가 나올 수 있어서 뭐 고위험군으로 따로 병원이나 신천지처럼 관리를 하실 건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행정조사는 우선은 정확한 명단이 추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집단 거주지를 계속해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교회 측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 거주지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 그 외에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증빙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행정조사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에 고발하였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없다는 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경찰과 협의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어제 자정부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5,300여 명 이상이 자가 해지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3월 14일 날이 신천지 교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또 이 은밀하게 집회를 하거나 또 대규모 모임을 하는 것은 앞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행정조사를 하게 되었고 행정조사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은 행정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행정조사에도 불응하거나 또 은폐할 경우에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지금 11시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제한테 할 질문들 마무리하시고 우리 두 분 교수님께 환자들의 문제나 역학조사 문제는 추가로 여러분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천지 교인들의 집회는 소규모, 대규모를 막론하고 금지한다는 것이 행정명령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천지 교인들께서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에 정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체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이것을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요청드리고 이것은 행정명령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콜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콜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병원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저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확진 환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사실상 역학조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또 구로에서 콜센터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콜센터가 고위험 그러한 시설로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40여 명으로 특별센터, 컨택센터 특별 점검망을 만들어서 어제 현장 조사를 다 시켰고 오늘부터는 1대1, 큰 데는 1대1, 그리고 작은 데는 1대2로 전담 공무원을 붙여서 지금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체계적인 방역대책이 없는 동안도 저희들이 조사를 어제까지 조사해본 결과 콜센터 자체적으로 또 구군보건소에과 협력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은 폐쇄하고 그리고 14일간 관련자들은 다 자가대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로의 컨택센터처럼 한 곳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확산돼 있어
어디에서 어떻게 추가 감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3월 말까지는 컨택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청기업인 대기업과 그리고 본사 경영진들에게 어렵지만은 회사 사정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특히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재택근무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분산해서 운영해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대구만은 운영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TBC의 박승기입니다. 먼저 그 질문 전에 시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밀한 질문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고 또 브리핑을 앞으로 계속 할지 고민하려고 하셨는데 브리핑이라는 이야기는 대구시하고 지금 많이 힘든 우리 시민들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민들의 현재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때 대구지역 콜센터 확진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콜센터 종사자들의 확진 판정이 따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 종사자들의 확진자 발생일이 언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감염 취약 공간인 콜센터에서 왜 어제서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는지 만약에 무더기 확진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왜 조기 대응이 되지 못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확진자의 직장 정보는 방역 대책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확진자 폭증에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 마시고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구로에서 9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99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기자님께서 아마 우리 대구에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지켜보셔서 알겠지만은 18일 날 1명, 그리고 19일 날 10명 추가되었고, 그리고 19일 날, 20일 날은 23명,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0명, 그 다음부터는 100명 이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분의 직업이 어딘지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핑 때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역학조사가 무력화되고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조사는 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한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컨택센터를 그런 고위험군에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미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급박하게 대응하면서 넣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왜 미리 역학조사 다 하고 했으면은 다 알고 대처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건 못했냐. 하루에 100명, 많을 때는 700명 이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역학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점도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선우 단장님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김성 기자입니다. 어제 특별재난지원 선포 요청하셨는데 이후에 정부에서 대응이 있었는지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재난지원서 관련해서 긴급 생계자금이랑 긴급 생존자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지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네,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총리께서 어제 국회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대구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구 경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긴급 생계 자금, 긴급 생존 자금의 문제는 긴급 생계 자금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택시 기사 같은 분들은 정말 당장 먹고 살 게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한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특히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고 다시 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긴급 생존 자금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난 기본 이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논의와 계산 방법에서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길어집니다. 대구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 그리고 경산, 청도와 같이 감염병 특별 지역으로 선정된 산업의 90% 이상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이런 지역만이라도 우선은 긴급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요. 지원하는 방식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카드라든지 또 상품권 같은 것을 제공하는 방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그리고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렇게 정말 생존의 위기에 뭐 내몰린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절박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어제 그 요청을 드린 것이고, 오늘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경북도지사와 국회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브리핑 시간이 짧아진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정도 하고 저는 자리를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분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하고, 저한테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제가 11시 40분 기차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만하시겠습니까? 예. 네, 대구 콜센터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중간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실 역학조사를 원래 원칙에 맞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확진자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 집단이 좀 위험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다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속도가 조금 2, 3일씩 밀릴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의 콜센터 확진자 발생했던 주요 한 유행 사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DB 손해보험 대구 지역 센터입니다. ABL 타워에 입주되어져 있습니다. 2월 24일 날 최초 환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당시 저희가 이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제 나가서 근무자 전원 86명을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보고 전원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6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7명의 확진자가 더 생겨서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례 역시 첫 번째 최초 사례자는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월 24일 날 경북 경산시 거주자가 확진되어져 있는 확진된 사실을 저희가 경북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B 손해보험 중구 교보 빌딩에 근무하고 있는 DB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 60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를 실시하였고 직장 폐쇄하였습니다. 3월 8일까지. 그래서 여기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초 저희가 인지하였던 2월 24일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 발생일이 21일이고 그 이후에 27일 확진되어진
확진자의 최초 증상 발생은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최초 확진자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 이분 역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례 역시 두 번째 사례 역시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유행 사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구미의 최초 환자인 34번 환자가 신한카드 콜센터 중국 ABL 타워에 있는 바늘땅 지점의 교육생으로 근무한 것을 저희가 구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6일 날 저희가 방역을 완료하였고 직원들을 자택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3월 3일부터 추가적인 확진자가 현재 18명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게 24일 발생한 이 사례와 저희가 연관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사실 현장 역학 조사를 저희 지원단에서 나갔으나 건물이 폐쇄되어 있어서 하지 않았고 오전에 다시 역학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로 인한 추가 발생인지 아니면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발생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역학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사례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분 역시 신천지 교인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한 가지 전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부분인데, 밑에서 넷째 줄에 그 농협경구교육원을 경북대학교 기숙사로 선정해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농협경구교육원을 경북대학교 기숙사로 선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네, 한번 더 이제 받겠습니다. 네, 그 콜센터 감염자 중에서 마이크 사용해주시고요. 네, 채널의 개인 기자입니다. 콜센터 감염자 중에서 가족이나 입국 감염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까요? 지금 첫 번째 DB 손해보험의 사례인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확진자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지금 신한카드 콜센터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역학 조사를 다시 좀 더 해봐야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슈퍼 정산 항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은데요.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폐쇄 방역 조치를 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좀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우려를 좀 잠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어제나 그제 나온 확진자는 몇 명쯤 되냐며 그리고 콜센터 직원 가운데 지금 현재 정체 검사를 맡긴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분씩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모아오지 않았고요. 아까 세 사례인 경우에 두 사례는 거의 저희가 유행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저희가 최대 잠복기까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세 번째 사례인 신한카드 콜센터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역학조사를 해봐야지 이 어떤 추가적인 발생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콜센터는 처음부터 저희가 역학조사팀에서는 고위험군으로 계속 보고 적극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검체검사 결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까? 저희가 검체검사는 개별적으로 가서 검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 팀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담당하는 보건소로 연락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만 드립니다. 네, 경영신문 백경렬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역학조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시가 3명이고 총 역학조사관이 12명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조사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한 적이 좀 없는데 조치는 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방역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좀 감염 우려가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미리 좀 알렸으면은 서울 사례도 미리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좀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대규모 감염화 그리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추가로 이제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좀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필요한 부분이 뭔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학조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원래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구 자체적으로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 한 분 말고는 나머지 분들은 교육을 받았지만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이 직원 팀원들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교육을 받은 분은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이제 이렇게 몇백 명씩 몇천 명 이렇게 수천 명의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 아주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전파 경로를 밝히는 것과 추가적인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쪽에 집중을 해왔고 중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에 고위험군,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저희가 좀 주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콜센터인 경우에 저희가 충분하게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발생했는 게 조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보고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점은 저희가 좀 미리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그 외에도 많은 이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요양원 병원 이런 부분들의 유행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콜센터까지는 저희가 좀 고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안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셨는데 답변. 네. 대부분 기발표된 확진자에 포함된다는 말.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센터에 있는 대부분 확진자들은 저희가 통계로 계속 잡히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발표는 안 드렸지만 앞에 나온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고 대응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도 제가 알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신안 콜센터는 이런 경우에는 알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직접 역학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